앞서서 릴렉세이션 메서드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코비 메서드와 가우스 사이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이 릴렉세이션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픽스드 포인트 이터레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여기서 배울 오버 릴렉세이션은 이 픽스드 포인트 이터레이션의 컨버전스를 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하고요. 우리가 릴렉세이션 메서드에서 기본적으로 썼던 아이디어는 어떤 그 솔루션으로부터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근데 그 새로운 솔루션이 어떤 적정한 포인트를 지나서 더 멀리 가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 앞에 솔루션이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섞자는 게 오버 릴렉세이션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그 발전된 방법들도 존재하고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플레이 커커, 뭐 브로이드 믹싱 이런 방법들이 실제 그 응용들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오버 릴렉세이션의 기본 아이디어는 두 개를 섞는다고 그랬죠. 자, 이그 간단한 구현은 이제 자코비 메서드로부터 할 수도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현재 이터레이션에서 얻은 솔루션과 그 다음번 제시할 솔루션의 차예요. 이 차가 0이 되면 우리가 컨버지 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앞서서 본 릴렉세이션 방법은 이 새로운 솔루션을 그대로 썼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두 개를 적절한 비율로 섞자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W라는 이 오메가라는 파라미터를 도입을 해서 다음과 같이 다음번 이터레이션을 위한 그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오메가가 0이 된다면 계산을 해보면 바로 이 5'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했던 자코비 메서드와 정확히 똑같아지죠. 오메가가 적절하게 0을 벗어나 있다면 그뭐 0.1이라든지 그건 그 이전의 솔루션을 약간 섞자는 그런 것이죠. 적절한 오메가가 과연 얼마인가? 그거는 굉장히 말하기 힘든 거고요. 여러분이 그 뉴메리컬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오메가는 당연히 0보다 커야 효과가 있는 거고요. 무한정 키울 수는 없고, 다음 장에서 배울 그 Successive Over Relaxation 방법에서는 Theorem이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때이 오메가는 2보다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theorem이 있습니다. 2를 넘어가게 되면 컨버지를 하지 않는다. 그런 theorem이 있고요. 이걸 이제 오메가 프라임과 오메가 프라임이 아니고 파이 프라임과 파이의 형태로 만들면 이러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지요. 자, 그래서 이 자코비 메소드를 이용한다면 이 다음번 이터레이션에 제시할 솔루션은 단순히 이 오메가를 도입을 해서 새로 쓰면 되죠. 그렇죠? 오메가가 0일 때 이게 없어지고 이게 그냥 4분의 1이 되고 예전에 우리가 본 자코비 메서드였죠. 근데 오메가를 도입을 해서 이제 예전 솔루션과 섞어주면 이런 식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Successive Over Relaxation, SOR은 자코비 메서드가 아니라 가우스 사이델 메서드에 이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사이델 메소드를 어떻게 썼나 우리가 돌아보면 라플라스 방정식에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 파이가 바뀔 때마다 그걸 이제 다음번 이걸 테스트할 때 써먹자는 그런 거죠. 그 자코비 메소드에서는 일단 어떤 n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이걸 계산만 해놓고 써먹진 않아요. 새로운 솔루션을 계산만 해놓고 써먹진 않고 전부 다 전의 솔루션으로 새로운 솔루션의 셋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다음번 이터레이션을 넘겨버리죠. 근데 가우스 사이델 메서드에서는 이걸 업데이트한 즉시 썼었죠. 그래서 자코비 메서드는 패러럴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가우스 사이델 메서드는 시퀀셜 업데이트 방법이라고 했었죠. 자, 오버 릴렉세이션 아이디어를 이 가우스 사이델 메서드에 적용한 거를 이 Successive Over Relax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W를 도입을 해서 두 솔루션을 섞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걸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서 시퀀셜한 업데이트를 하자는 그런 얘기죠. 자,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 2D 라플라스 이퀘이션 예전에 풀었던 거기다 적용을 해서 컨버전스가 얼마나 빨라졌나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이 해봤겠지만 이 타겟 애큐러시를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뒀을 때는 한 3분 넘게 걸렸어요. 그죠? 근데 이 오메가를 도입을 해서 이제 Successive Over Relaxation 방법으로 만들어주면 꽤나 빨라집니다. 뭐 코드는 거의 비슷하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이 믹싱, 이 리니어 컴비네이션 만드는 코에피션트 AB를 오메가를 써서 이제 조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렇게 해서 이걸 살펴보면 상당히 빨라짐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가우스 사이델 방법에서 151초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코비 메서드는 더 느렸고요. 188초였고. 자, 이걸 이제 Successive Over Relaxation 이 가우스 사이델 메서드에다가 이 믹싱을 도입을 해서 이터레이션 시키는 걸 보면은 이 오메가를 0.9로 놨을 때 12초가 나왔습니다. 거의 한 10배 이상 빨라진 거죠. 그렇죠? 얘를 한번 뭐좀 줄여볼까요? 어떻게 되나? 한0.5 정도로 줄여보면 아마 좀더 느리겠죠? 꽤나 느리네요. 자, 그래서 이 acceleration은 그러니까 컨버전스가 얼마나 빨라지느냐는 이 오메가 파라미터에 따라서 꽤나 다르고요. 여러분이 이거 찾는 그 적정한 오메가를 찾는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은 이론은 없어요. 자, 제법 느리네요. 왠지 1분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78초가 나왔네요. 1분이 넘었네요. 아, 그래도 그이 오메가를 없이 계산한 가우스 사이델 메서드 보다는 빨라요. 그쵸? 그거보다는 한두배 정도 빠르죠. 이것도 두 배, 네, 그렇죠. 150초 되었으니까. 해서 여러분이 이 오메가를 0으로 놓고 계산한 게 가우스 사이델 메서드였고, 거기서 이제 올려가면서 이 오메가가 그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적정한 오메가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물론 빨리 하려면 타겟 애큐러시를 조금 낮추고 해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적정한 오메가가 과연 어디 있는지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 푸는 문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물론 그 오버 릴렉세이션 아이디어를 맨 처음에 보여줬듯이 그냥 자코비 메서드, 이 패러럴 업데이트라는 자코비 메서드에 적용을 할 수도 있죠. 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코비 메서드에 이 오버 릴렉세이션 아이디어를 적용했을 때 과연 컨버전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 뭐냐면 이 오메가를 키우거나 타겟 애큐러시를 낮추게 되면 이게 컨버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물론 여러분이 다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자코빈 메서드에다가 오버 릴렉세이션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거는 이한 줄이죠. 이제 새로운 파일을 이그 자코비 메서드에서 제시하는 파일 유하고 옛날 솔루션하고 섞는 그런 방법이죠. 자, 일단 타겟 애큐러시를 10의 3승으로 놨어요. 여기서 10의 3승으로 놓고 돌려본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0.01이에요. 뭐 4.5초 나왔는데 이건 타겟 애큐러시가 낮으니까 빨리 나온 거죠. 자, 이거를 한번 올려볼까요? 오메가를 올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나 한번 봅시다. 답이 안 나오네요. 그죠? 한참을 돌아요. 중단하고 일단. 과연 뭔 일이 일어나나? 여기서 델타를 한번 뽑아봅시다. 델타라는 것은 현재 솔루션과 이전 솔루션의 차이.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 작아져야 스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를 한번 뽑아볼게요. 0.1로 두고. 자, 보면은 이게 줄어들어요. 줄어들다가 막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죽어도 컨버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오버 릴렉세이션 썼을 경우 잘못 쓰면 발산을 해버립니다. 다시 원상 복귀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 예전에 우리가 자코비 메서드하고 가우스 아이델 메서드를 다뤘을 때장 단점이 있었는데 기억을 하나요? 그 자코비 메서드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가우스 아이델 메서드는 컨버즈를 잘해요. 일단 이 시퀀셜 업데이트 방법은 컨버즈를 잘합니다. 근데 자코비 메서드는 컨버즈 안할 수도 있어요. 얘는 끝없이 오슬레이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오버 릴렉세이션 적용했을 때 발산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패러럴 업데이트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매트리도 보존할 수 있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 자코비 메서드로 패러럴 업데이트를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별로 스테이블하지도 않고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해서 지금까지 오버 릴렉세이션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 아이디어를 가우스 사이델 방법에 적용한 게 Successive Over Relaxation, SOR 방법이었어요.